선비문화축제 오늘 사회를 맡은 방구정 김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 대단한 축제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오늘의 메인 MC를 소개하는데 박수 이렇게 적게 받기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맞아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영등 사랑하는 MC 김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선비 정신과 선비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선비의 고장 영주에서 사라져가는 우리의 전통 문화와 그리고 우리의 예술에 대한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2019 영주 한국 선비 문화 축제가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들께 건강하시고 행복하라고 큰 절로서 인사드립니다. 영주의 아들, 영주시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어르신들 안녕하십니까? 네, 선비고장 출신답게 굉장히 인사성이 바르지요? 예. 다들 뭐, 예, 제가 또 영주 출신이니까 네, 영일초등학교 나왔고요. 남부초등학교로 전학을 갔고요. 대영중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예, 영주 사람이니까 영주말로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뭐, 진지 자셨니께요? 자셨니께요? 예, 저도 요 멉니다, 요서. 예. 오늘 제가 뭐 영주시 홍보대사를 맡고 있지만 이제 저 혼자로는 사실 좀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저를 도와서 영주시를 더욱더 홍보해줄,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늘 예쁜 캐릭터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정말 잠깐 뭐 일단 한번 하나 둘 셋 하면 불러볼까요? 이름이 힐리거든요. 하나 둘 셋 하면 힐리야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있지만은 못 본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 둘 셋 힐리야. 너무 귀엽습니다. 정말 예, 오르막 좀 조심하시고 계단 조심하시고요.
하하. 박수 좀. 뭐 지금 노래가 뭐 뿌리 나오는 리듬. 쉽다 뿌리. 예, 네, 이거 인상 뿌리인가요? 하마. 이제. 자, 오늘 공식 석상에서 드리는 첫 인사입니다. 자, 힐리 차렷. 인사. 조심해, 너무 큰일 났다. 네. 사실 죄송합니다. 팔다리가 짧아서 네, 90도 인사까지는 안 됩니다. 하지만 여기 이제 조금 소개를 드리자면은 소백산을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우리 영주상을 많이 먹어가지고 볼이 좀 많이 빨갛고요. 또 이렇게 힐링봉을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원래 캐릭터 이제 울창한 숲을 표현하는 녹색 바지를 입고 있고요. 오늘 또 여기 힐리는 특별히 한국 선비문화축제를 맞이해서 이렇게 선비 코스프레를 해줬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너무 귀엽고 얘네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저 출생신고를 어제 그저께 했어요. 이제 5월 1일에 출생신고를 해가지고 이제 갓 태어났고 여러분들의 또 이런 귀여움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할 텐데요. 우리 그래도 힐리들 그래도 이렇게 뭐 왔는데 좀 특별한 능력 있으면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능력 좀 있어요? 아 능력 있어요? 아, 얘기 좀 해줘. 아 네. 뭐 일단 한번 시켜달랍니다. 자! 한번 제대로 해줘야 돼요. 준비! 능력을 보여주세요! 한번 다시 하자. 그냥 좀 안 받는다 둘이. 둘이 한번 다시. 이리 음악이랑 잘 맞춰서 네, 여러분 못 보신 겁니다. 자! 다시! 능력을 보여주세요! 아니 왜 이렇게 점프를 못 맞추니? 다시 한번 둘이 동시에 맞춰! 그래! 자 싸우지 말고 자 오늘 좋은 날이잖아 다시 능력을 보여주세요! 지금 힐리가 힐링봉을 두 번 휘두르고 점프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요렇게 이제 점프 힐링봉을 흔들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힐링되고 정화되고 뭐 평화를 찾는다 네 요런 그걸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어떻게 마음에 드셨나요? 태어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은 그 힐링 마법이 조금은 약하겠지만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힐링 존재로서 우리 힐리가 함께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조금 약했으니까 이제 요 힐링 공원 가면서 이제 많이 힐링을 좀 나눠드리고 춤이라도 한번 추죠? 네 뭐 이렇게 좀 괜찮아요? 자 음악 주시면 힐리가 여러분들 앞에서 제롱을 떨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여러분들 어차피 알바생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저희가 돈 준 만큼만 움직입니다. 예, 이따가 좀 더 챙겨줄게. 많이 좀 움직여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사실 힐리가 이제 축제 곳곳을 누비면서 축제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사진도 찍어드리고 할 테니까요. 자, 또 사진 찍고 또 SNS 이렇게 더 널리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영주시 SNS 캐릭터 새로운 캐릭터 이름이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많이 기억해 주세요. 힐리 안녕. 네. 여러분들 영주 사랑해 주십시오. 예. 감사드리고 개막 선언하겠습니다. 예. 2019년 영주 한국 선비 문화 축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박수! 네. 축하드립니다. 네. 화려하게 개막을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선비춤 장안가는 명장로 14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풍류를 즐기며 생활하던 모습을 춤으로 풀어낸 형태인데요. 유교적 학풍의 생활 풍습과 선비의 풍류를 담고 있는 선비춤입니다. 명인 국수호 선생님에 의해서 무대화한 장안가는 선비 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청렴함과 철학적인 관조의 표현으로 인간의 내면을 담아낸 춤의 극치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정청에 사액 현판을 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리로 오르시지요. 예. 군수는 전언을 들으시오. 예. 백운동 서원을 사액 서원으로 납점하노라. 이에 군수는 사액 봉안을 길일과 길시에 차질 없이 거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오. 신령을 바쳐 봉안하겠사옵니다. 또한 무너진 유학을 다시 이어 닦게 한다는 의미로 서원의 이름을
소수라 명하노라. 오병을 받들겠나이다. 전하께서는 서책과 노비도 함께 보내셨으니 지방의 유생들이 학문을 익히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라. 예. 현판을 계획하라. 네, 소수원 현판 봉환 고유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흥감비 제 집사는 자리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상향례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향례는 향을 피우고 제를 하는 예입니다. 초음관은 신의전 앞에 나가서 향을 피웁니다. 네, 향을 피웠으면 일어나서 두 번 절을 한다. 다음으로 당신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구하는 신의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 집사도 양쪽으로 자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왼편에 집사가 초음관에게 잔을 주고 오른편에 집사가 술을 따릅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처음과는 일어나서 두 번 절을 하십시오. 네, 초음관은 자리에 물러나 계시기 바랍니다. 초음례를 거행하겠습니다. 초음관은 신의전 앞에 구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왼편의 집사가 초음관에게 잔을 주고 오른편 집사가 잔에 술을 따릅니다. 오른편의 집사는 술잔을 잔 위에 올려놓습니다. 초음관은 일어나서 두 번 절을 하십시오. 초음관은 그 자리에 구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꼬로 앉으세요. 축관은 초음관 왼편에서 독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2019년 5월 3일 영주시장 장욱현과
11만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좋은 날을 잡아 2019년 한국선비문화축제를 올림해 삼가 천지신명님께 고합니다. 올해도 영주 시민들과 축제에 오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옵고, 특히 올해는 영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에 큰 성과가 나타나는 뜻깊은 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올해 있을 소수 서원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고유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소수 서원은 1550년 2월 11일에 명종 임금께서 대제약 신관할에게 명하시어 이미 무너진 유학을 다시 이어 닦게 한다는 뜻으로 서원의 이름을 소수라 지으시고 직접 소수 서원이라고 쓴 현판을 내리셨습니다. 부석사에 이은 소수 서원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로 영주시가 세계가 주목하는 관광 도시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우리 시민들이 서로 양보하며 화합하여 시민의 힘으로 세계 만방에 빛나는 영주시로 발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행사에 참석한 우리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는 복에 복을 더하여 각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날마다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삼가 맑은 술과 여러 가지 음식으로 정성을 담아 드리오니 두루 흠양하시옵소서. 서기 2019년 5월 3일. 네, 축관과 청관은 일어서서 자리에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헌제를 거행하겠습니다. 아헌관은 시리즌 앞으로 나와서 구복해 주시고, 왼쪽 집사가 청관에게 전을 주고 오른편 집사가 술을 따르면 청관은 받아서 다시 왼편 알짜에게 줘서 시리전 위에 잔을 놓습니다. 다음과는 시리전에 두 번 절을 합니다. 다음과는 이름부터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제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관은 신의전 앞에 구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복만 하세요. 자, 왼편 네, 정원관은 일어서서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참석자들이 두 번 절을 합니다. 자, 모든 참석자들 두 번 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유제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물놀이의 역사이자 전설이십니다. 김덕수 사물놀이 팬 여러분 큰 박수 주십시오. 아, 이런 공연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네. 또 마지막에 또 한 번 소개를 해드려야죠.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한산사 참바람이 객선이 두둥
있어 그대 처음 볼 순간 나나나 한순간 모든 게 변해져 그대의 미소를 나나나 온종일 지울 수 없네요 미쳤나봐요 눈치덩이에 가슴 뛰고 숨이 전자 장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밤 되세요. 안녕히 가세요.